우리 집 중심에서 미술을 외치다. 젠탱글 시작하기. 젠탱글은 젠과 탱글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먼저 젠은 명상하다, 참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탱글은 꼬여있는, 얽혀있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푼젤로 알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원래 이름이 탱글드인 걸 보면 탱글의 원래 뜻이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습니다. 만다라, 컬러링, 라이트 스크래치, 최근에 스티커 붙이기까지 젠탱글은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하게 만들어 작업 과정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들은 이것이 완전히 나만의 작품인지 또는 조금 더내 마음대로 할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젠탱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이것을 활용하여 일러스트까지 그려보고 손이 가는 대로 패턴을 그려 마음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 일정하게 규칙을 만들어 일러스트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주를 표현한 이 작품처럼 적극적으로 젠탱글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흑백으로 그린 후에 컴퓨터로 컬러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러스트 전체에 젠탱글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그림을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젠탱글을 오늘은 먼저 패턴 30가지를 연습해 보고요. 두 번째로 개인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물은 펜, 연필, 샤프, 지우개, 자, 그리고 간단한 채색 도구가 필요하고요. 약간 두꺼운 A4 용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간단한 스케치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생각나지 않을 때 참고할 자료를 찾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못 그려도 망했다고 생각 안 하고 끝까지 그려서 완성하는 마음입니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번갈아 가며 검정색으로 꼼꼼하게 채워줍시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크게 심호흡해 봅니다. 간단하게 반짝이는 눈, 별을 나타냅시다. 세 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신경 써서 집중합니다. 빈 공간은 점으로 표현하고 펜을 수직으로 떼어주어야 깔끔합니다. 달팽이를 그려줍니다.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꼼꼼하게 그립니다. 사이에 생기는 아주 작은 빈 공간은 검은색으로 채워줍니다. 세 번씩 가로, 세로 번갈아 가며 그려줍니다. 잘못 그린 부분이 있어도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어 그려봅니다. 선이 튀어나가지 않게 천천히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사선을 먼저 그리면 가운데 점을 정하기 쉽습니다. 돌아가며 점점 큰 볼록이를 그려줍니다. 모서리부터 작은 원 3개를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편합니다. 가장 작은 원부터 그리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원을 그리고 그 원에서 시작하여도 됩니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줍니다. 구불구불 곡선을 점에 맞춰서 대칭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퍼즐처럼 만들어진 모양을 선으로 채워줍니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를 만들고 각 칸에 맞춰서 볼록한 선을 그어줍니다. 가운데에 점으로 장식해줍니다. 사선을 먼저 그려 가운데 점을 찾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른쪽 왼쪽 겹쳐서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점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더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빈 공간은 검게 칠하면 깊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가로, 세로 일정하게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4분의 1 되는 모서리에 작고 검은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칸의 모서리와 작은 사각형의 모서리를 이어줍니다. 대각선을 그려 가운데 점을 잡고 마름모의 변에서 가운데 점, 내 모서리와 이어지는 선을 그어줍니다. 촘촘하고 얇게 그릴수록 더 멋집니다. 조금 잘못되어도 괜찮습니다. 집중해서 그려봅니다. 달팽이를 크게 그려줍니다. 칸을 일정하게 나눠봅시다. 한 번은 세로선으로, 비어있는 나머지는 가로선으로 그려봅니다. 작은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위에 높이가 낮은 사다리꼴을 그려 선을 이어줍니다. 간단하게 다이아몬드를 그렸으면 빈칸의 반짝임을 표현해줍니다. 크고 작은 동그라미가 붙어있도록 그려봅시다. 크기 변화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집중해서 꼼꼼하게 그립니다. 빈틈은 검정색으로 채워 완성도를 높입니다. 세로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어긋나는 사선을 자세히 보고 번갈아가며 그려봅니다. 마름모를 검정색으로 칠해봅니다. 세로선을 그어 명암을 간단하게 표현해봅시다. 가로선을 일정하게 그어줍니다. 정삼각형을 그린다는 기분으로 번갈아가며 선대칭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꼭지점에서 변으로 선을 촘촘하게 이어줍니다. 반대로도 해봅시다.
촘촘할수록 더 멋지게 표현됩니다. 빈틈은 한 번 더 그려서 완성도를 높여줍시다. 직선을 자유롭게 그어줍니다. 만들어진 칸 안에 각진 달팽이를 그려줍시다. 달팽이 방향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삼각형 4개를 만들기 위해 사선을 그려줍니다.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8분의 1 지점을 이어줍니다. 영상처럼 돌아가며 촘촘하게 이어줍시다. 옆 삼각형도 해봅니다. 집중해서 촘촘하게 그려봅니다. 한 번에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을 만들고 18번에서 했던 방법으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8분의 1 지점을 이어줍니다. 옆으로 한 칸씩 옮겨갑니다. 가로, 세로 선대칭이 되도록 그려주면 작은 화살촉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삼각형, 사각형뿐만 아니라 다른 다각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약간 굵은 둥근 점을 그려줍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점에서 나와 들어가는 흰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세로선도 그어줍니다. 점을 감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리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인맥이 있는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잎에 연달아서 이어서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유용합니다. 빈 공간에 작은 원을 그리고 선 3개를 가로질러 그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대나무를 표현해 봅시다. 일정하게 세로선을 2개 그어 몸통을 만들고 가로선을 그어 마디를 나누어 줍니다. 뒤에 있는 대나무는 겹쳐 뒤에 있다는 느낌을 표현해 줍시다. 그리고 남은 빈 공간은 잎을 그려 채워줍니다. 이번엔 자유롭게 손이 가는 대로 다각형을 만들어 줍시다. 삼각형과 사각형을 다른 크기로 하면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손이 가는 대로 그려보세요.
부분적으로 검정색으로 칠해 포인트를 줍니다. 선을 두 개 긋고 핵화만을 그린다는 느낌을 표현해 봅시다. 인맥처럼 보이도록 꾸며줍니다. 다양한 개성 있는 장식을 더해도 좋고, 더 뒤에 있는 패턴도 그려 거리감을 표현해 봅시다. 동그라미를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가로, 세로 선을 그어 이어줍니다. 동그라미 주변으로 일정한 간격의 더 큰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연잎의 인맥처럼 표현해줍니다. 빈 공간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며줍니다. 검정색 정사각형 점을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며 정가점이 이어지도록 세로선을 그어줍니다. 서로 선대칭이 되도록 그려봅시다. 가로선도 영상을 자세히 보고 빈 자리끼리 점을 이어줍니다. 실이 옷감으로 짜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이어지는 선끼리 같은 패턴으로 꾸며 연결성을 부여해 줍시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 줍니다. 9번에서 했던 방법으로 가로, 세로 영상처럼 그려줍니다. 점대칭이 되도록 영상을 보고 그려줍시다. 서로 블럭처럼 끼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검은 정사각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일정하게 그렸다면 하얀 작은 사거리에 검은 점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깃털처럼 세로로 긴 반쪽짜리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안에 하나 더 그려 두께를 표현해 줍시다. 각자 개성 있게 표현을 해줍니다. 선생님이랑 연습한 패턴 외에도 여러분이 자기만의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서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찻길처럼 레일을 표현해 줍니다. 모양은 자유롭게 겹치는 경우 이어지도록 그려줍시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 필름 모양이기도 하네요. 성격이 같은 선은 같은 패턴으로 그려 연속성을 부여해 줍시다. 빈 곳은 검게 채워줍시다. 모두 끝! 이제 개인 작업을 해봅시다. 먼저 살짝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침착하게 정리해봅니다. 점 4개를 원하는 곳에 긋고요. 점과 점을 자유로운 선으로 이어줍니다. 패턴을 넣을 수 있도록 칸을 10개 정도 자유롭게 나누어 봅니다. 칸의 넓이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하세요. 각자 연습한 패턴, 응용한 패턴, 자기만의 패턴을 활용하여 채워봅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오른쪽 아래에 날짜를 적고 사인해 봅시다. 테두리를 더 꾸며 자기만의 표현을 더해 봅시다. 작게 더 꾸며도 좋고, 선을 여러 번 또는 굵은 선을 그어 강조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외곽선을 더 꾸며도 좋죠. 그럼 모두 끝!